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둥근 호박 나물 볶음인데요. 채를 쳐서 아주 부드럽게 볶아서 아이들이나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기 좋게 볶아보겠습니다. 요건 시골에서 직접 따왔는 거고요. 오늘은 요거하고 마늘만 있습니다. 마늘 보관하는 그 냉동마늘을 가지고 왔는데요. 냉동마늘 활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얼어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바로 찌어도 찌어지지만 그래도 조금 얼어있는 상태니까 흐르는 물에 있죠. 수돗물에 한 번만 틀어서 한 번만 헹구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만 헹구시면 겉이 살짝 녹습니다. 이렇게 마늘을 찌울 수 있는 칼 끝이 있으면 이렇게 두드리면 좋아요. 이런 절구공이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찌우시면 금방 아이스처럼 녹거든요. 많이 찌우실 때는 여기 넣고 찌우시면 되고요. 한두 해는 이렇게 절구공이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것도요, 썰으면 돼요. 이렇게 잘 안 찌워진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겸사겸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양념의 모든 곳에 다 사용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마늘 요거를 이렇게 다지니까 크게 한 스푼 정도 되거든요. 호박 볶음 하겠습니다. 호박은요, 한번 씻어왔는 건데요. 속을 한번 잘라보고요. 이 정도면 그냥 먹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속이 부드럽잖아요. 더 큰 걸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오늘 한 개만 볶을 거거든요. 근데 속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요 정도 되면 씨가 조금 굵었거든요. 씨도요. 만져보시고 손톱으로 똑똑 끊어질 정도로 아주 부드러우면 그냥 채를 쳐서 볶아 드시면 돼요. 아주 딱딱한 것만 이렇게 파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둥글게 수저로 파내시면 되는데요. 오늘 요 상태는 둘 다 그냥 바로 먹어도 될 만큼 부드러운 거라서 파내지 않겠습니다. 채를 한번 쳐볼게요. 곱게 쳤을수록 부드러운 음식이 나옵니다. 요거까지 마저 하고요. 요거는 또 다음에 볶아 먹겠습니다. 식용유와 참기름을 반반 섞으시면 돼요. 식용유 한 스푼, 그리고 참기름 한 스푼요. 이렇게 참기름 한 스푼 정도. 오, 약한 불에서요. 천천히 볶으시면 돼요. 아까 다져뒀던 마늘 한 스푼요. 2-3분 정도 지났나요? 다 익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간을 소금 약간만 넣으시고요. 짜게 하시면 안 되고 슴슴하게 해야지 호박의 그 맛이 나거든요. 참치액 쓰시는 분들은 여기다 참치액을 조금만 쓰시면 약간 감칠맛이 더 납니다. 근데 소금은요 절대 짜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간을 보시고요. 슴슴해서 수저를 이렇게 푹푹 떠서 밥에 얹어서 드셔야 되거든요. 다 익은 것 같아요. 간도 슴슴하고요. 저는 여기에 참치액 반 스푼만 쓰겠습니다. 담아보겠습니다. 참깨볶음이 이렇게 한 접시밖에 안 돼요. 지금도 물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물이 조금 더 생겨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여기다 밥을 비벼 먹으면 돼요. 여기다 마지막에 통깨 말고요. 통깨 소금을 넣으셔야 되거든요. 통깨일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부벼가면서 깨소금을 이렇게 위에다가 한 스푼 올려서 이렇게 호박볶음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